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염벌레님과 함께 시장 얘기 다각도로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주말에 쉬는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문자가 진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나 염승환 이사다라고 하면서 네. 뭔가 회원을 모집하는 듯한 사칭 문자가 진짜 네. 다니더라고요. 그 신고하셨어요? 회사에서 신고했는데 네. 그 잡기가 좀 어렵나 봐요. 이게 우리나라 뭐 서버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그 벌써 그 문자 받은 지가 꽤 됐는데 네. 문자 내용만 좀 바뀌어가지고 계속 메일을 오나 봐요. 그런 거 절대 안 하시잖아요. 뭐 네, 회원 아니 뭐할 모집이나 수도 이런 없고 당연히 거. 뭐 회사 규정상으로도 안 되고 이게 법으로도 안 되는 건데 네. 아무튼 혹시라도 그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좀 속지 마시고 신고해 네.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유튜브나 이런 공인된 방송에서만 네.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니까 그건 꼭 네.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괜히 진짜 낚이신 분들 있지 않나 걱정이 네. 되더라고요. 그런 뭐 회원 모집해서 카톡방 만들고 하는 거 절대 안 하시니까 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 얘기 나누는 거좀 많이 보시고 주변에 저희 콘텐츠도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쁘시니까 빨리 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유망한 업종을 좀 하나씩 체크를 볼 텐데 반도체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1등 업종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급난,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공급난은 계속 되고 있고, 근데 기업들의 투자는 늘고 있어요. 네. 반도체 투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반도체 투자는 메모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늘진 않아요. 근데 예전보다 늘긴 느는데 이게 그 전에 뭐 이렇게 그 성장률이 투자의 성장률이 뭐 20%였으면 뭐 5%로 이렇게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메모리 투자 모멘텀은 조금 완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저번에 기업 실적 발표할 때 우리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책을 발표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돈 벌어 가지고 주주들한테 좀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은 다른 데 투자하겠다. 그게 뭐냐? 인텔 랜드 사업부. 그거 인수하는 거돈 갚아야 돼요. 그게 10조거든요. 네. 꽤 많이 들어간 돈이죠.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나눠서 갚아야 되니까. 그럼 메모리에서 돈못 벌면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게 이제 낸드도 적자에서 탈피했어요. 네. 예, 그래서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다만 이제 투자가 좀 예상보다 많이 안 나오니까 장비주들한테는 좀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장비주를 보실 때는 네. 옛날처럼 장비주가 사이클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투자 엄청 하거든요. 네. 그럼 막 좋죠. 근데 그게 꼭지예요. 왜냐면은 공급 과잉이 발생해요. 그러면 다시 사이클이 다운되죠? 네. 그럼 장비주가 반토막이 나요. 왜냐면 앞으로 줄 거니까, 이 네. 설비 투자가. 실제로 줄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또 반도체 경기 회복. 이 사이클이 뭐 1, 2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장비주. 근데 이제는 장비주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DRAM 사이클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비 투자가 이제 폭이 완만하면은 사이클 자체가 완만해져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그런 사이클을 타지 않고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 있죠. 네. 무조건 독점적이거나 뭐 해외 유수 기업을 대체하는 그 국산화에 성공한 장비라든가 그런 기업들 그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비메모리 비중이 높은 회사라거나 특히 대표적인 게그 반도체에서 전공정 후공정 있는데 마무리해주는 후공정. 예, 뭐 포장해주고 검사해주는. 네. 이쪽은 설비 투자랑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특화된 기업들은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이클에 연동됐던 그런 기업들은 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괜찮은 게, ESG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환경 쪽에 관련돼서, 환경 예, 사회 거버넌스. 맞아요. 네. 예,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요새 E자에 대해서 관심이 환경에 많잖아요. 대해서. 근데 네.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저도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는 장비 회사가 일단 그 스크러버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공정에 엄청난 가스들이 들어가는데 그쵸. 이게 다 유해하잖아요. 그 독성 맞아요. 가스를 정제해서 예, 배출하는 거죠. 그걸 이제 걸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장비의 중요성이 옛날엔 크진 않았어요.
환경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필요해요. 그런 장비가 많이 있어야 네. ESG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뭐 유니셈, 뭐 GST, 그다음 GMB 엔지니어 이제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GMBS 엔지니어링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신규 상장한 기업이라서 찾아볼까요? GMBS. GMBS 엔지니어링. 예, 이 기업들이 물론 이제 GMBS 엔지니어 PR이 10배 넘긴 하지만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 네. 유니셈 GST가 퍼가 10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독점 산업도 아니고 옛날에 다른 장비에 비해서 중요성이 낮아서 네. 만년 PER이 저평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잖아요. 그럼 퍼 10배 이상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한. 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반도체 좋으면 가겠지가 아니라 잘 선택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중고 장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도체 중고 장비를 이렇게 사가지고 유통하는 기업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리퍼비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퍼도 뭔가 수리하는 이제 그쵸?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주로 아이폰 같은 거 내가 수리 맡기면 네네. 리퍼비시 폰을 줘요. 리퍼폰. 네, 리퍼폰 네. 맞아요. 예. 그런 폰들도 실제 판매도 하는데. 장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 장비를 받아다가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신제품처럼 네. 그런 것들을 해서 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좀 재밌을 것 스스로 같아요. 스스로 찾아봐야 되나요? 이건 찾아보시면 공부 숙제. 왜냐면 이게 좀 네. 너무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너무 스물개 네. 종목이라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민 연구원님이 쓴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두 개 기업이 나와 있으니까 그 두 기업을 다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둘 다 괜찮은 것 같고 그 한 기업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실적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왜 중고 장비가 왜 유망하냐면 이 기업들도 워낙 싸게 거래되는데 중고 장비가 뭐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없잖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공정으로 만들어요. 차량용 만들어요. 이게 되게 저부가 가치 제품이에요. 막 싸요. 하나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1,000원, 2,000원. 이게 없어서 차를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최신의 장비를 쓸 수는 없잖아요. 또 공급망도 네. 잘 안 돌고 하니까. 그래서 옛날 장비를 구매해다가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사실은. 그런 중고 장비 시장도 커질 수, 이제 한 1, 2년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커져도요. 너무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아까 그 뭐죠 스크러버 장비나 이런 중고 장비나 리퍼비시는 우리가 옛날에는 전혀 중요시 안 했던 장비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약간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한번 좀 관심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고 장비 주도 이건 또 찾아보는 거를 네, 또 숙제를 꼭 찾아보세요. 주셨습니다. 네. 네,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진짜 빨리 찾아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지 네. 않을까 그런 좀 기대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모품 관련주 이제 좀 소외가 많이 됐었어요. 파츠. 코츠 이런 관련주 전망은 어떨까요? 이쪽도 사실 그 하나머티리얼즈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실적이. 다만 주가가 왜 안 가냐면요. 지난 1, 2년 동안 이 파츠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나머티리얼즈만 해도 만 원에서 코로나 저점 때 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 기업이 지금 6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 6.5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라 뭐 월덱스, 원익QNC 다 이제 이쪽 그 소모성 부품 만드는 기업이고 TCK도 네. 뭐 특허 때문에 뭐 예전에 한번 약간 주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기업들 너무나 좋고 특히 이쪽 소모품 부품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요. 지금 반도체 장비도 쇼티지래요. 부품이 없어서 많이 못 만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3개월에 만들던 장비를 지금 6개월에 만든대요. 네. 이게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또 부품들이죠. 그러면 부품 단가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소모성 부품은 미세 공정, 이제 공정이 미세화되고 시각 공정이라고 이렇게 깎는 공정이 있어요. 반도체를 깎아야 되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는 그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미세 공정에 그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그러면 그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이에요. 네. 이 깎을 때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소모하고 또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네. 없고. 그래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뭐 대표적인 이거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하나머티리얼즈, 뭐 월덱스 이런 기업들 좀 꾸준히 관심이 네. 필요한데 단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많이 올랐어요.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그래서 좀 급락할 때 사자. 신규 매수는 지난 1월 달처럼 이렇게 쭉쭉 빠질 때 사야지, 오를 땐 절대로 접근을 하지 마세요. 그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그냥 들고. 가져가야죠. 예, 보유하신 분들이야 수익이 나신 분들은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좀 꺾일 때까지, 아 이제 실적 성장이 둔화되거나 이게 보이면 이제 그때 가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언제 꺾일지 우리 몰라요 아직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라.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고 들고는 가시되, 신규 매수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고점에 물리면 굉장히 속상하죠. 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비싸게 사잖아요. 만약에 본전 오면 또 팔아야 돼요. 아. 물렸다가 혹시라도.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좀 싸게 주지 않으면 그냥 사지는 마시되 보유만 하자. 그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파츠, 코치 관련주 하나, 머티리얼즈, 월덱스, TCK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 더 보유해보시고, 혹시 진입 기회를 노리신다면 하락했을 때 잘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